오늘 이슈 여기까지 할게요. 또 오랜만에 근데 또 하니까 좋죠? 재밌죠? 이게 지금 2시간 넘게 했는데, 거의 2시간 반을 때렸는데, 재밌게 보셨다니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방지 좀 바꾸고, 쌈배한테 피죠? 예, 쌈배한테 핍시다. 짜파게티 오랜만에 먹어라. 짜파게티 좀 끌리네. 짜파게티 좀 끌린다. 가볍게 좀 먹방 좀 갈겨라 이러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면을 먹을 때가 됐어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사천 짜파게티. 그거 맛있나요? 박정모 사장. 이 개병신 새끼 또 왔네. 저 미치광이 새끼. 야, 이 또라이 새끼야. 너는 방송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방에서 이방인 취급당하고, 개처럼 나한테 발길질 당해도 결국은 들어오는구나. 박정무 실장, 박정무 사장. 그런 거 좋아. 코트 바이크 타미 또 119. 나이다? 나이다? 너 잘못 안 했냐? 아직도 나한테? 넌 실제로 나랑 얼굴도 본 놈이 그렇게, 어? 방송에서 이렇게 모진 행동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유기견이 돼버렸냐? 응? 한심한 새끼야. 그래놓고 뭐? 카톡으로 뭐? 가짜는 새끼 아유. 저 새끼는 혐오를 하려고 방송을 보는 놈이야. 부정을 그냥 부정의 산물이야 저 새끼는.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뭐가 저 새끼 전두엽을 저렇게 망가뜨렸을까? 병신 새끼. 박정무 사장아, 너말좀 해봐라. 너왜 그런? 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냐? 아니, 너의 그 혐오의 대상이 나면, 어? 네가 근데 웃기잖아. 너무 모순적이지 않냐? 네가 내 방송을 보면서 내 방송을, 어? 소비하는데, 거기다 별풍선도 좀 솔찬히 쐈었잖아. 근데 왜 저렇게 된 거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결국은, 아이디 새로 팠는지 뭐 부캐였는지 모르겠지만 내 방송하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한심해서 그렇다 니가. 흑화를 할 내가 건덕지를 안 줬어. 저 새끼는 항상 빈정거리고 나왔을 때 울었던 조롱해. 10년차 코술이에요. 유튜브 눈팅하다가 시청료 내러 왔어요. 항상 응원해요. 오빠 화이팅! 500개 통큰 팬가입 우리 국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예, 저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그때 너무 그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유튜브 보면서 또 다시 이렇게 또 예, 생방송 할때 이렇게 와갖고 500개로 팬가입을 해줄 줄이야. 예, 팬의 소중함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열심히, 예, 성실하게 방송에 임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닐까요? 그쵸. 매일같이 7시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휴방하고요. 이 방송 시간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매일같이 합니다. 그것도 뭐 합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솔방으로. 예. 국화 정말 뭐 팀장님이 개월 대단하지 정기 등록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성실합니다. 많이 성실해졌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이랑 약속은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 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 예. 고맙습니다, 국화님. 아, 나 저런 팬들 너무 좋아. 박정무 같은 애들이랑은 완전 그 결이 다르잖아. 궤가 달라,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저렇게 블랙 처당하고 쫓겨나고 나서 방송 들어왔고 방송 보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해요. 예. 전만은 너무나도 악질이었기 때문에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아이디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지가 뭘 잘못한지는 알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속으로 개무시하면서 저렇게 방송을 보고 있을까? 진짜 이해 안 가. 싫으면 안 봐야지.
무슨 감정이야? 뭐 나랑 연애하나? 어. 아니 안 풀어줬어. 안 풀어줬고 저기야 지가 저기 그 뭐 다른 아이디로 들어온 거야. 어. 쟤는 필이 없애야 될 그런 적이라고 생각을 했지. 방송에 전혀 필요치 않은. 어. 왜 닉도 박정무로 다시 달고 올까? 지가 블랙 몇 번 당했는데 관심 고픈 인간 아니면 뭔데? 그치? 나랑 연애하나 보지. 미친놈. 좀 이제 무서워 쟤. 어. 얼굴도 실제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저지랄 하는 거 보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그 내 과거 있었던 그 논란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미친놈이 뭘 한다고. 이유도 모르겠어. 갑자기 저래. 병처럼 찾아오나 봐. 물어봤지 왜 그러냐고 나한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이유가, 이유를 내가 굳이 들어야 되나? 전마가 싫어할 권리는 있지. 근데 이제 정상적인 통보로 내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 다시 보지 말자고. 담배 한 대 필게요. 저방이 되실 겁니까? 응? 자파게티요. 자파게티. 짜파게티. 그래 먹자. 짜파게티. 짜파게티 좋다. 노말로요? 응. 자. 그래 그래. 다섯 개들이 사와가지고 뭐 두 개 때리면 되죠. 세 개는 좀 힘들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13년 차인데 연차로만 따지면은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저 진짜 어떻게 보면 인방에서는 이제 원로급이죠. 근데 이제 진짜 수많은 그 병신들을 만나봤는데 마주하지만 저런 애들은 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시간 참 빠르네. 근데 네. 뭐 요때 막간을 이용해서 예 룰렛 한번 돌릴까요? 실제로 많이 무서운 사람 없었어. 실제로 위대한님 본 적 없어요. 네. 만날 일도 없지. 어떻게 만나? 부산에 갈 일도 없는데. 머리는 이제 계속 길고 있어요. 이제 길고 있는 그런 과정. 예. 과정이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진짜 삭발하고 이후로 이제 머리가 좀 길었으니까 이제 저걸 드라이기 쓴 거죠. 이제부터 거지존이다. 그죠? 예. 네. 코프로 밥은 잡섰어? 먹으려고 여러분들 뭐 먹방하라 그러니까 먹어야죠. 예. 다시 그냥 예, 다시 예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머리 길라고요. 잘 어울려요, 그게.
예. 그냥 짜파게티 그냥 먹는 거죠, 김치랑. 예. 오늘 방송 4시까지인가요? 아니요, 6시까지 할 건데. 예. 4시에 빨리 끌까요? 네, 수리남 봤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진짜 종이의 집 리메이크 되고 이런 거는 진짜 거지 같던데. 예,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뭐 윤종빈 감독이 또 윤종빈 감독의 또 페르소나, 예? 하정우 배우랑 대학 동기래요. 예, 걸출한 명작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윤종빈 감독이.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 저 용서받지 못한 자 때부터 해갖고. 예. 짜파게티에 참치 넣어 먹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참치는 좀 뭔가 좀 맛을 해친다. 어, 텁텁하고 별로 안 좋아요. 참치는 통조림 참치는 그냥 밥에다 그냥 생으로 이렇게 딱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예, 아니 뭐 카나페 요 정도, 뭐 샌드위치 요 정도, 뭐 김밥 요 정도, 예, 그 정도. 예, 라면에 참치 넣어 먹고 이건 좀 너무 국물 맛을 해친다. 맞아요. 짜파게티는 이제 참치를 안 넣어 먹는 걸 좋아하죠. 비빔이 어서 오고. 오랜만이네, 비빔이. 어,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너 이렇게 뭐 거의 뭐 3시 넘어 갖고 온다는 거는. 파가 어울린다고요? 어허. 나는 이제 나중에 한번 자익을, 집에 있는 자이글이 고장났어요. 전에 랄프랑 흠이랑 같이 이렇게 저기 삼겹살에 미쳐갖고 우리 며칠 내내 삼겹살 먹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고장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자이글 하나 다시 사가지고 여기서 삼겹살 한번, 진짜 생삼겹살 여기서 야무지게 한번 구워서 소주랑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이글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예, 위에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익히는 거. 기름기도 쫙 빼주고 좋아요. 아이고 우리 김인직 목사. 어, 역팬 떴네. 여허. 랄프 오면 바로 갈겨줄게. 김인직 목사 하나 떴네. 그래도 오늘 방셀 한 명 나왔죠. 방셀 한 명 나오고 역팬 하나 나오고. 어, 좋습니다. 팬에다 먹는 것보다 난 그 자이글이 괜찮더라고요. 기름기도 쫙 빼주고. 방세를 그래도 좀 잘 찍어보려고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저기 정성스럽게 사진도 지금 찍고 있어요. 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벌칙 아니에요 그건? 아니요? 나름대로 아프리카에 오래된 그 인방인들의 그 콜렉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룰렛으로 좀 많이 빨았죠. 예. 식대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식대. 그것도 여성 팬이랑. 그거 노리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여자 팬 중에. 윤다람이라고. 예. 월급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은 식대 한번 노려보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걸 또 방송으로 또 이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래도 방송을 좀 오래 했으니까 연식이 좀 있으니까 자기 방송국에 이렇게 그
팬가입돼 있는 BJ들 모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콜렉터분들 사진도 모으고. 식대 나오면 무조건 방송 키실 건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해야죠. 아이고 우리 또 알라알라님이 아 꽝이네. 이거 아깝네. 그런 거 왜 모으는 거야? 몰라요 나도 왜 모으는지. 근데 방송 좀 오래 하거나 약간 그런 좀 네임드 있는 그런 BJ들이 역팬돼 있고 방셀 올려져 있고 하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좀 예, 코트 방셀? 이거 못 참지. 예. 머리 언제 자를 거냐고? 옆에만 밀면 돼. 아마 아뮤소 가기 전날에 아뮤소 가는 날에 그날 항상 미용실을 가니까 레오한테 레오 게이가 머리 해주잖아요. 룰렛 한번 뒤지게 돌려봐. 살초기 가자 살초가. 이거에 반대. 이거에 반대. 네 룰렛 방셀도 있고요, 역팬도 있고요, 예 섹시 댄스도 있고요, 예. 가진 역캠짓은 다 하기로 했어요. 알게 싹스바르 이거 해봤는데 아 이거 해봤는데 이거 해봤는데 이거 해봤는데 해봤는데 어? 이거 해봤는데 오 방셀 오늘 잘 나오네. 뭐 확률 바꿨나? 이거 아 이거 해봤는데 이거 해봤는데 꽝 저 근데 이제 좀 돈을 좀 모아야 돼요. 예. DSLR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반대. 꽝. 이거에 반대. 이거에 반대. 이거에 반대. 이거에 반대. 한방식 대권이요? 한방식 대권은 뭐 제가 일단 뭐 밥 사드리는 거고 동의 구해서 이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방송 없이 하면 한 2만 개 가시죠. 그리고 방송 있으면은 이제 저 만 개로 가시죠. 예. 한 방에 그렇게 가주시면 그러니까 제 방송에 만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건 진짜 힘들어요. 중손들의 어떤 그 진짜 예. 꾸준한 투자 덕에 이게 만 개 찍고 그러는 거라서 예. 맛있는 거 사주죠. 예. 뭐 최소한 뭐 20만 원 이상짜리로 사드리죠. 저는 식대 나오면 가연 같은 데 한번 라연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연 예, 사, 그 미슐랭 3스타 그런 데는 그런 고급진 곳에서 못 먹어봤어요 밥을. 예, 살촉이 너무 아깝고 미슐랭 저기 3스타 막 이런 데 오마카세라든지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둘이가 막 50만원, 60만원 나오는데 예 이거에 반대. 제가 다 부담하는 거죠. 아 와가지고 식대 뽑았는데 와가지고 밥 싸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예 이거에 반대. 꽝. 수수료 제외하고 뭐하고 하면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손해죠. 그래도 풍선을 위해서 예. 꽝. 그러니까 뭐 오면 와가지고 뭐 그냥 뭐 파스타나 먹고 뭐 이렇게 저기 할 줄 알지만 10만원짜리 내외로 해결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고 예, 고급지고 호불호 별로 없고 진짜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식대를 고급지게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제 그 저기죠.
왕. 아렉시오비우. 살초기 포기한 거야? 아, 아렉 렉 걸렸다고. 그 연속 투자 있어. 연속 속이. 그거 저기 하면 돼. 이 새끼 어지간히 영업한다고. 아이, 그럼 같이 둘이서 식사할 그 비용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예? 만 개든 2만 개든 쏘고 그러고 그냥, 예? 라연 한번 가시는 거 어때요?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에 반대. 꽝. 뭐 식대에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고민 있으면 고민 들어드리고, 예, 수더분하게 그냥 좀 약간 형동생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런 감성으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죠. 예, 워렌 버핏의 시간을 살려면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든다 그러는데 제 코트의 시간을 살려면은 얼마 안 들어요. 가성비 괜찮지 않습니까? 메뉴도 그렇고요. 이거에 맞네. 언젠간 나오긴 할 거예요. 예. 남자면은 식탁 앞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여자면은 침대에서 고민을 들어준다 그러는데, 예, 개소리고요. 이거에 반대. 꽝. 하렐리로 우르르르야. 이거에 반대. 꽝. 내가 봤을 때 살초기는 좀 샤이하기 때문에 그냥 역팬 뽑고 싶나봐요. 이거에 반대. 꽝. 역팬 해줘. 이거에 반대. 꽝. 아이고 여러분, 무슨 확률이 안 좋다 그러세요? 이거 확률 똑같습니다. 예. 이거에 반대. 꽝. 이거에 반대. 꽝. 두 개만 끼릴게요. 두 개 끼리라. 아, 아까 저기 하나 나왔어. 봤냐? 봤어요. 알게 삭스바르. 이거에 박스. 살초기는 역팬 뽑고 싶나 봐. 김인중 목사. 역팬. 코항상 1초에 만 원씩 버시는 거 보니 너무나도 배가 아파요. 역시 천재십니다 하는데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앤디 워홀이 했다고 하지만 그 얘기 뻥이죠? 예. 유명해지세요. 유명해지시면 되겠네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쉽게 얻어진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방셀, 역팬 이런 거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관심 있어야 되고. 그죠? 저 이거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방송 13년 동안. 네. 앞으로 역캠 욕하지 마라. 당신은 욕한 적 없어요. 뭔 역캠을 욕합니까 제가. 네. 그저 혼발놈이라고? 왜요? 왜 뭐 저 룰렛 하지 마라고? 왜 자꾸 풍막 채팅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벌어야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당한 벌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부업으로 삼고 진짜 본업으로 뭐 공장 가서 라인 돌려요? 진정한 노동의 가치. 너는 달에 얼마 받을 자격 있네? 뭐예요? 노동부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십니까?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요? 역행 가서 그 소리 해봐요. 개병신 취급당하고 그냥 그대로 유기견 되는 거죠. 예, 마음을 그렇게 쏟지 마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
아이고 우리 살초기. 오늘 좀 잘 좀 뽑아봐라 살초가. 아니 그 연속 선물을 까 이거 전문가가 나 아니 살초가 봐봐 이거 전문가가 한번 나타나갖고 여덟 번 만에 그냥 원하는 거 싹 뽑아가더라. 그게 방법이 뭔 줄 알아? 연속 속이야. 연속 선물하기. 그거 뭐 프로그램 써야 되지 않아요?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바로 뽑아버리더라고. 이거에 맞아. 역펜 받고 싶나 봐요. 네. 진짜 룰렛 크크크크 아직도 차하고 있네. 아직도 빠운 채팅하네. 비영신 바로 공동작 발로 쳐드릴게요. 구두발로 밟아드릴게요. 예. 왜 그러세요? 예. 이거에 맞네. 이거에 맞네. 이렇게 살초기한테만 좀 엄격하네. 다른 사람들은 몇 개 써는데 그냥 바로 돼버리던데. 예. 이거에 맞네. 꽝. 안 해, 시발. 아이, 좀만 더 해봐. 나올 것 같은데. 예. 이거에 맞네. 꽝. 악기들이 많은 이유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맞네. 꽝. 아이 그놈의 컨텐츠 무새들은 진짜 꽝만 뽑는 거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런 피해. 아니 꽝 걸리라고 내가 해놓은 건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좀 뽑는 맛이 있어야죠. 먹방 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또 먹방 하고 그 다음에 또 컨텐츠 할 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토크 캠방 쪽에서 소통만 좆빠지게 하는 BJ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이거를 막 되게 안 좋게 본 사람들이 있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로? 아니 자연스럽게 터질 거 터지면서 컨텐츠가 되면은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존나 현타 왔던 적 있었어요. 뭐 약발방 오늘의 이슈 뭐 코웃 이런 거 싹 다 섞어갖고 재밌게 딱 방송 딱 때렸는데 600개 터지더라고요. 방송하고 싶겠냐고요. 그건 네 능력의 부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가요?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컨텐츠 할 때 알아서 터지는 게 알아서 터지는 분위기가 안 나오죠. 컨텐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화면 보고 내 목소리 듣고 경청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쏘겠어요? 쏘면은 지랄하잖아요. 아 좀 그 씨발 컨텐츠 중인데 별풍선 좀 그만 쏴. 뭐예요 이게. 리스크가 많아요. 저도 알아서 터지고 뭐 내가 오늘 진짜 뭐 좀 재미를 많이 줬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열혈 우대 없나요 옆에? 열혈 우대요? 이렇게 합시다. 예, 0000 야무지게 채워주세요. 바로 그냥 한 방에 가드리겠습니다. 역팽전도야 제가 충분히 해드리죠. 살촉씨 아 여기 살촉씨야 우리 방송에 또 어마어마한 또 저기 예? 기여도가 있고 공헌도가 있으시잖아요. 열혈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0000 야무지게 채웁시다. 예 해드리죠. 충분히 해드리죠. 예 아니 살촉만 가능한 거죠. 열혈팬이니까. 예. 이거에 맞네. 아, 김인증 목사는 뭘 원하는 거야? 역팬 1위 170개 써줘야 돼. 형 회장 자리 올라와줘. 아이 올라가던 대로 올라가자는 대로 무조건 올라가 줄게. 그거 내가 못하겠냐? 170개? 아깝지 않아. 1700개도 해줄게. 근데 네가 170개 원하니까 170개 할게. 그건 맞지. 아니 역팬을 뽑았는데 회장해달라 그러면 회장해줘야죠. 예, 방송하는 사람들이 받는 별풍선도 아닌데 예, 그 뭐 몇 개 된다고 당연히 해줘야죠. 예. 아이고 우리 또 꿀술이 이거에 맞네. 꽝.
이비가 매일 듣고 있어요. 온테스트 겸 손잡할게요. 고맙습니다. 늘 응원하고 눈썹 눈썹이 이쁘다고. 저 눈썹 문신 안 했는데, 예, 눈썹 다듬으라고 얘기는 하더라고. 근데 안 그래도 이번에 저 레오가 해줬어요. 눈썹 좀 이렇게 눈썹 칼로다가 쓱쓱 깎더라고요. 예. 제발 옆에. 바로 옆에 애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랄프야 170개 충전해가지고 살초기 좀 해줘. 아? 아니야 170개라 그랬어 회장하려면. 그 이후에 218개라 그랬어. 그 이후에 218개라 그랬다고? 일단 170개 쏴봐. 아이고 좀 아깝네. 네. 아, 일단 이 170개 한번 쏴봐. 아니 본인이 볼 수 있지. 아 그거 한번 쏴봐. 이거 결국 충전을 해야 돼. 이거 해봐. 꽝 제발 옆에.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미안합니다. 아, 딴돌이 시발년 지독하다 지독해. 사탄마귀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 당신 처음 보는데 나한테 짠돌이니 뭐니 그딴 얘기를 합니까? 니까바시네 마귀 같은 년님. 예. 코트 형 식사는 잡섰어? 아 지금 랄프가 또 야무지게 또 저 짜파게티 지금 끓이고 있다. 저것도 야무지게 먹고 오늘 6시까지 또 잘 해봐야지 방송. 위장 달았어요. 몇 개 쌌어? 218개. 아, 그거 18, 170개 쌓봤는데 회장 안 됐어? 안 돼. 아, 해봤네. 한 번 안에 뽑는다. 이게 좀 비싸네, 네 회장 들어가는 거. 이거 해봤네. 이거 해봤네. 꽝. 가자. 살초가 딴 방 가서 뭐 역펜 뽑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여기서만 해. 거기 가서 회장 교체하고 나한테 와갖고 또 회장 달아달라고 역펜 뽑고 있으면은 그땐 좀 화나지. 218개인데 거기서 뭐 300개가 나올지 400개가 나올지 어떻게 하냐. 그래 고마워 살초가. 내 말귀 알아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이거 해봤네. 꽝 지발제끼야. 지발제끼. 지발제끼 병진제끼 개제끼. 예. 역캠이냐 너? 나 역캠이야. 유사 역캠. 이럴 땐 성별 스위칭 하고 싶다. 역캠들이 쉽게 벌었다는 건 아닌데 이 좋은 거는 지들만 했잖아. 그럼 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꽝 역펜 두 개지. 유방은 역행급이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저기 여성형 유방이 아니에요. 니놈 우유통은 역행 못지않아. 아 근데 적절한 휴식이 참 일할만 나게 한다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저 추석 때문에 이거 해봤대. 꽝 이제 줄 때 됐다 솔직히 레시 상조라. 안 됐다. 이번에 좀 저 추석 때 지금 이틀 딱 이렇게 쉬고 하니까 아주 뭐 방송할 맛이 나고 또 방송의 또 소중함을 또 깨닫고 그랬어요. 예. 룰렛 확률 공개할 수 있습니다. 0.5가 식대고요. 0.8이 저기예요. 역펜. 그리고 0.8이 역셀. 아 여기 셀스. 아니요. 1퍼 셀카. 1퍼 0.7, 0.5. 0. 네가 적어 놔. 예, 네, 적어 놓을게요. 1 0.7, 0.5, 0.3이에요. 예.
역삽 아닌 것이 어디야. 예. 저는 역삽 해주냐 이런. 조카 성현이 만나고 왔냐고. 예, 만나고 왔어요. 예. 조카들 만나고 왔고 이번에 걔네들 뭐 에버랜드 간대. 그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걔네들이 완전 삼촌바라기예요. 예. 그 저 조카 중에 한 명 저 이름이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마들이 삼촌바라기인데 이번에 에버랜드 간대요. 그래가지고 저 10만원씩 쥐어줬어요. 예. 엄마, 누나, 매형, 뭐 사부모님? 예, 안 드렸어요. 예, 아무것도 안 드렸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저희 집 기강 좀 잡아야죠. 매번 명절 때마다 100만원씩 어떻게 줍니까? 예. 시원하게 조카들한테 20만원 쌌습니다. 예. 식사 데이트 이제 나온다니까 기억나. 어? 식대 0.3으로 낮췄는데 걸렸다고요? 에? 잠깐만 0.3 진짜 0.3인데요 확률. 누구야? 지능비. 야 너 두 개 박았네요. 교체할 권한을 주겠어. 교체할 권한. 어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나랑 식대하고. 10대3. 와 0.3인데 이게 나오네. 원하는 걸 교체 가기도 하더라고. 부담스럽다고 만나서 밥 먹는 건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일단 하나 더 뽑아. 응 미슐랭 50만원 말했음이라고 했지만 내가 얘기했지. 한 방에 사는 것은 미슐랭을 간다. 그러나 한 방에 사지 않고 뽑기로 나온 거? 이거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나랑 좀 조율을 해야죠. 물음표 안에 갈고리 다 찢어 발개하겠다. 갈고리 부실게요. 예. 꽝 주주총회 올해 열자형. 1년 돼야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자 경고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풉니다. 예 갈고리 쳐하지 마세요. 예. 아니 뭐 내가 솔직한 말로 뭐 망향 비빔국수 가겠습니까? 에? 내가 뭐 김밥 천국 갖고 우엉김밥 시키고 헤헤 우리 식대하자 이럴까요? 전마도 방송 오래 본 친구예요. 신흥비라는 친구. 에? 제가 뭐 구슬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나름대로 잘 차려진 음식을 먹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만 한 방에 사는 것은 미슐랭 간다 이거예요. 방송을 원치 않는다. 방송 켜갖고 하는 걸 원치 않는다. 형이랑 둘이서 그냥 식대하고 싶다. 오빠랑 식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만 개에 한 번 가는 거고 그럼 뭐 남는 거 없습니다. 근데 2만 개, 2만 개는 뭐냐? 방송도 허용해주고 어. 넌 봉구수 밥버거 갈 거잖아. 미슐랭 가자. 그러면은 2만 개로 가는 거고 예. 옵션이 그렇습니다. 예. 아. 식댄 보고 싶다. 룰렛에 뭐뭐 있어요? 룰렛 지금 채팅창 공지 보시면 나옵니다. 예. 역펜 1, 방셀 1, 이첸 7, 색댄 5, 식대 .3. 방셀.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수리남 남은 한 편 때리고 올게요. 야 살초기 어 방셀 예약. 이거에 반대. 아 살초기 역펜도 했고 셀카도 역 저기 셀카도 하고 그러면 되겠다. 방셀이지 방송국 셀카래요. 예, 저도 몰랐어요. 이게 수요가 있을까 하고 그냥 장난삼아 룰렛을 열었는데 그날 뭐 룰렛으로만 한 2만 개? 3만 개 뽑았어요. 예, 단둘이 그치? 부담스럽지? 단둘이 밥 먹는 거. 어, 그래. 우리 또 콧박이들 샤이하니까 그래. 아쉽다 야. 적어도 그래도 0천 연화 정도 갈라 그랬는데 네가 얘기한 거다. 어
아니 뭐 미슐랭만 있습니까? 비싼 집 많잖아요. 영천연화 이런 데 가가지고. 근데 뭐 자기가 이제 포기한 부분이니까 원하는 걸로 해줄게. 역펜으로 해달래. 신흥비. 방슬 역펜 두 개 다 내요. 그렇지 그렇지. 아우 씨. 식대는 뽑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예, 아 그래도 적어도 뭐 저 인천 종합어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저 저 킹크랩이라도 좀 빨라 그랬는데 신흥비가 좀 부담스러웠나 보다. 그래 좀 아쉽다 응비야. 근데 뭐 너가 해달라는 것도 해줄게. 식대 걸어놓고 뽑은 사람이 비싼 데 가자고 하고 노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너는 왜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갈까? 우리 비비미는? 이거에 반대. 꽝. 댄스 유유. 팬가 감사합니다. 왜 너는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갈까? 우리 비비미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섹대가 뭐예요? 섹대? 섹시 데이트? 그 뭐예요? 야스.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갖고 와. 황규 이상해 오늘. 또 하나 나온다. 기우기우. 응, 존나 꿀은 거 먹어 안 써줄 거야. 존나 뿌른 거라도 먹게끔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식사 진짜 안 쏘는데 우리 팬들. 아 미치겠네. 먹고 합시다. 에? 의첸이 제일 혜자였네. 먹고 하면 안 돼요? 아 의첸 뭔데. 와 우유통 야무진 거 봐. 촌장난 좀 할게. 에. 아 식사 없습니까 여러분들? 아 너무한다. 적검은 부유방에 짜파게티 올려서 한입 사고 싶다. 아니 잠깐 나 진짜 나 좀 이해 안 돼. 뭐 잘못했냐 너? 저기 저 전마 저 먹방 할 때마다 와갖고 지금 두 번째네. 두 번째로 지금 또 저기 왔는데 저 응? 왜 뭐 때문에 그래? 박은우 설득. 누가 쏠지 몰랐지 나는. 식사 시고 뭐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아 미치겠다 이거. 한입만 풍? 한입풍 그런 것도 있어? 그건 뭔데? 도입하자. 한입풍은 뭐야? 한입풍? 어? 일사일이 한입풍이야? 그거 좋다. 한입풍 가자. 한입풍. 형 음식 앞에서 기다리는 거 보면 너무 즐겨워. 아휴 난 안 즐겁다. 간만에 짜파게티 먹는 건데 방송 외에 나 짜파게티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냄새 모락 김 모락모락 냄새 야무지다. 살짝 불어갖고 먹기 딱 좋은 상태 꾸덕꾸덕한 그 짜파게티 맛 좀 보고 싶네.
윤기 자르르 흐르는 이 올리브유와 함께. 또 랄프는 또 요리하는 방식이 올리브유 끓고 있을 때 안 넣거든. 다 된 거에다 그 위에다 올리브유 제대로 뿌리거든. 와, 빨고 싶다 이거. 응? 이 새끼 이거 먹게 해주면 안 되나? 식사 안 나오나요? 응? 아휴, 음나요? 아, 씨발 스트레스 받는다. 식사 없습니까? 냄새만 맡으셔. 이거 해봐. 꽝. 식사 한 번만 누가 좀 싸주면 안 될까요? 맛있게 먹을게요. 약속할게요. 면치기 존나 할게요. 이거 해봐. 꽝. 식된 위치는 꽝이지. 면치기 맛있게 해볼게요. 예. 비빔님이 먹고 싶네. 먹고 싶어 비빔아. 비빔아 먹고 싶다. 비빔이가 오늘 좀 뭐? 꽝. 에? 이 비빔이가 뭐 좀 뭐 싸주냐? 에? 비빔아, 얘 좀 싸주고 그러면 안 되냐? 에? 이거 해봐. 그 비빔아. 꽝. 얘 좀 싸주고 그러면 안 돼? 아, 먹지만은 식사 싫어고. 먹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열혈이라도 그 쓰레기 운동하지 마세요. 예, 먹지 않습니다. 쏘지 않습니다. 비빔아 좀 도와주라 오늘만. 비빔아 너 말고는 없다. 좀 먹게 해주라. 한 입도 못 먹었잖니. 재미가 없어. 그리고 못 먹게 하는 게 솔직한 말로. 저 박은우 솔뜨기는 참 그 감이 없다. 식사 싫어 이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우리 존나 재밌어. 오 마이 갓. 재밌는데? 아. 한 번만 뒤집자. 혹시 모르니까. 이야, 안에는 그래도 열기를 머금고 있구나.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우 씨발련다 이거. 계속 손대 랄프야 와서 대신 먹자. 와 씨발 좆된다 이거. 와 꽝.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알지? 괴기. 에? 육류 섭취하고 싶네. 아 씨발 이거 그냥 앞니로 그냥 깨작깨작 그냥 12조각 내가지고 그냥 식도로 넘기고 싶네. 뒤집지 않습니다. 와. 냄새 맡지 않습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아이씨 씨발. 한년 떡됐네. 랄프가 대신 한입 먹어줘 키우키우. 한입풍 나왔어요. 한입풍. 한입풍? 아 근데 이거 한입풍은 제가 먹으래요. 밥 먹게 해줄지도 몰라. 1-4-1 한입풍은 네가 먹는 거야? 방금 썼잖아요. 1-4-1
젓가락 다른 거 갖고. 방송 때문이 아니라 약 올리면서 먹지 말고 그냥 먹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진짜 화나니까 하지 마 그거. 화나니까 그냥 먹으라고. 네. 아, 저한테 지금 그지랄 하지 말고. 아니 씨발 이게 한 입이냐? 아니 지금 진짜 장난치지 말고 그냥 평소에 한 입을 먹어. 이게 한 입이죠 한 입. 이거 한 입이잖아요. 우리 날 선생이 한 입. 아 이거 한 입 맞잖아요 한 입. 아니 옷도 김치를 싹 올려가지고. 진짜 죽는다. 오 마이 갓. 오 식사 식사. 하지만 1스택이 더 남아있습니다. 화내지 마라 죽는다 진짜. 아버지 한 번에 다 들어지잖아요. 한 입이잖아요 이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라이프가 하니터에 아직도 두이터 남았다. 와. 라이프야 코트 사랑스럽게 마주보고 한입 먹어줘. 저 세 입 더 먹어야 돼요. 괜찮아? 방송 끝나고 먹으면 그만이야? 네? 라이프야 먹으면서 포토도 부탁할게. 두 입이야. 응, 우린 지금 재밌으면 그만이야. 아하, 안 났어. 아, 진짜 안 났어. 먹어. 아 장난이지. 먹어 형은 지금 채팅창 보면서 몸이 떨리고 있어요. 먹어 알았으니까. 저 쳐다보세요. 아니 바라보면서 먹으래요. 예? 바라보면서 먹으래요.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에 따돌림이야.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잖아. 아니 그렇게 시청자분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안 해주면은 제가 나쁜 놈 되잖아요. 안 하면 또 형도 나쁜 놈 돼요. Look at me. 알았어 먹어 Look at me. 먹어. 저 먹여. 그렇죠. 와 겁나 맛있네. 잘 만드네. 응? 그만해. 정상에 싸가지 없네요. 그만해. 두 입 더 먹어야 돼요. 라이프야 지금부터 계속 한 입씩 해라. 다음부터 들어가서 먹을게. 치워라. 치워. 너 다 먹어. 원래 빼서 먹는 게 존나게 맞는 겨 인정. 아 역시. 이거는 지금 7-8스택이래요. 그냥 제가 들어가서 먹을게요. 먹어. 네. 먹어. 잘 먹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너 여기서 먹방 하고 있어. 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포식을 하네요. 오늘 오늘 제 생일인가요? 근데 맛있다. 근데 진짜로 맛있게 먹어 히읗히읗.
아, 국물 보고 더 맛있는 게 키우키우. 무슨 무슨 불 끄고 올게요. 시켜만 주세요. 코디야 뭐 먹냐? 못 먹어요. 아. 라이프 한입 먹고 눈알 가운데로 모아줘. 그냥 모으는 건 힘들죠. 예. 뭔가 이 오는 게 있어야 저도 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예. 아, 제 건 안 했어요. 저는 방종하고 밥 먹으려고. 코트 몰래 처먹는지 확인해라. 아, 못해먹어요, 못해먹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콘트 개빙 또 나가서 이약 물고 소통하다가 30분 뒤 빡종한다 다 봤다. 오늘 방송. 아,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아니, 맛있다 진짜로. 약간 씻긴 했는데 역시 짜파게티는 애들 진리이자 근본입니다. 랄프게이 오늘 생일이냐? 야무지네. 왜 왜? 네? 맞을까 봐요. 창문 좀 열어라. 너무들한다. 어디 가서 아무 일 없이 나오는 씁쓸한 기분의 거수. 빈속에 담배 피니까 자꾸 구역질 나온다. 오랑우탄의 눈이 슬퍼 보여요. 할렐루야. 800봉이야? 아 근데 이번 달에 지출이 좀 있을 예정이에요. 살라고요. DSLR. 방송 장비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었는데 결국은 DSLR로 넘어가려고. 캠으로는 극복이 안 되네.
저도 추천해주신 그대로 살까요? 아니 이거 살려면 400 뜨는 거 아니냐? 24-70mm. 저도 좀 알아봤는데 좀 가성비 모델로 소니 A6000이랑 6400을 추천하더라고요. 오늘 팬덕 했는데 구독권 하나 받을 순 없나요? 어이 줘야지. 저기 줄게요. 퀵뷰. 네. 많이 쏘셨는데 몇 개 쏘셨죠? 오늘 많이 쏘신 것 같은데요? 꿀수리님 몇 위에요 오늘? 아까 그 이비가 매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7등이네요. 형 저도 퀵뷰 하나만요. 퀵뷰 드릴게요. 줘. 주자. 근데 구독권 사서 드려야 돼. 사서 드릴까요? 응? 구독권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퀵뷰로 줘. 예. 영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뷰 가와? 드릴게요. 예, 네, 드려. 30일권으로다가 낭낭하게 좀 찔러드려라. 에드볼룬으로 광고 중독. 아니 에드볼룬으로 120개를 쏘신다고요? 냉장고 사셨어요? 어우 에드볼룬 120개 귀하지 이거. 예. 네. 나 에드볼룬 좋아하네. 좋아했네. 예. 네. 똑같은 가치거든요. 에드볼룬. 형자도 주대연. 아니 안 드려요 님은. 아까 했던 그 전자녀가 너무 썩나가는 전자녀 하셔갖고 강퇴 안 당한 걸 당행으로 아시면 돼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시발년이라 그러는데 네가 시발년이에요. 사탄마개님은 이 방에서 가장 시발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해봐 안 돼. 꽝 나도 줘. 맹금류도 줘라. 퀵뷰 감사합니다. 형자도 퀵뷰가 없어요. 신흥비도 줘. 전마 돈을 많이 썼잖아. 줘. 다 돌려.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수리남 봤어요. 그러니까 방제가 할렐루야죠. 오늘 뭐 폐업 이벤트 하는 거 대기 사진도 이거 했어요. 네. 폐업 이벤트 하듯이 이거 해봐 안 돼. 꽝. 하, 그 와중에 우리 서희님은 밥 안 먹어서 어쩌냐 라고 하시는데 오늘 분위기 좋네. 식사하게 한 번만 더 싸주신다면 짜파게티 두 개를 이 자리에서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러가 두 번 나왔거든요. 식사. 예, 1414개. 예, 한 번만 더 싸주시면 짜파게티 이 자리에서 제가 손수 예 바로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련을 못 버리겠네요, 먹방에. 아니 색대는 몇 퍼냐고. 뭐 저랑 뭐 한번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 남자잖아. 나 게이 아니에요. 저 이성애자예요. 남자 할 걸만 쳐도 소름 돋는 사람인데. 좀 합니다. 여러분 예. 얼른 주세요. 예. 제 후문 개통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면은 예, 관두세요. 예. 그 정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예. 게이분들 뭐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엎드리는 건요?
맛만 있으면 되죠. 예. 5만 개 쏘시죠. 근데 시로가 또 나오면 막히잖아. 예, 자 지금까지 2022년 예 8월 달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저 깨끗하게 살았는데 맛만 있으면 되죠. 예, 5만 개 쏘시죠. 예, 미친 새끼냐고요? 네, 미친 새끼입니다. 5만 개면은 카메라 살 수 있잖아요. 5만 개면 카메라도 사고 우리 동네 공병 다 렌즈도 살 수 있는데 꼭 모아야지. 예. 그 게이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게이라면은 예. 저는 탑이 되겠습니다. 예. 바텀은 죽어도 싫어요. 그 제가 좀 그 살집이 있기 때문에 몸이 두꺼워요. 엉덩이 자체가 남미 엉덩이이기 때문에 예 남궁이기 때문에 남궁 태훈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굉장히 남미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의 그 스펙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언제 이렇게 더러운 방송이 됐죠? 그만하시죠. 예 누가 죽어볼래 정해. 밤새 야무지게 부탁해. 형 먼저 간다. 아 그래 살초가 들어가라. 늦은 시간까지 방송 보느라 고생했다. 남은 시간 이제 1시간 20분 남았잖아요. 예 컨텐츠 경매 진행을 하고요. 컨텐츠 경매 오늘의 메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